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지난 1차 그랑프리에서 일리아 말리닌과 케빈 아이모즈, 사토슌 선수가 각각 1위, 2위, 3위로 정해졌고, 여신에서는 루나 앤드립스와 이사보레 비포, 미나 페트로키나 선수가 각각 1위, 2위, 3위로 정해지면서 그랑프리 파이널로 향하는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2차 그랑프리는 스케이트 캐나다 인터내셔널입니다. 스케이트 캐나다는 2023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밴쿠버에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와 시차는 16시간이 나는데요. 대부분 아침에 가까운 시간에 네 종목을 연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생중계로 보기가 1차보다 비교적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06시부터 07시 29분까지 여신 쇼트를 시작으로 07시 50분부터 09시 8분까지 아덴 리듬 데스와 10시 45분부터 11시 50분까지 페어 쇼트를 마지막으로 12시 10분부터 13시 39분까지 남싱 쇼트로 대회 첫날을 마칩니다. 2일차인 10월 29일 일요일 역시 07시 15분부터 07시 2분까지 여신 프리를 시작으로 07시 25분부터 08시 56분까지 아덴 프리댄스와 10시부터 11시 17분까지 페어 프리를 11시 37분부터 13시 24분까지 남싱 프리로 모든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3일차인 10월 30일 월요일 06시부터 08시 30분까지 갈라 공연을 끝으로 2차 그랑프리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선수들은 남싱에서 차준환 선수가 출전하고 여신에서는 김채연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 그랑프리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남싱 엔트리를 최근 대회 점수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차 남싱 포디움은 예상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전 대회의 점수로는 미우라카오, 토모노가즈키, 차준환 선수가 유력하긴 하지만 마테오 리초, 야마모토 소타와 미하일 샤이드로프까지 여러 선수에게 포디움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점프 컨시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겠지만 빗점프 레벨을 얼마큼 챙기는가가 2차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PCS조차 독보적으로 우위인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우라카오 선수는 허드 점프 3종을 쇼트 2번, 프리 4번, 총 6번을 시도합니다. 이번 시즌 처음 시도하는 허드 루까지 성공한다면 우승 후보로 가장 유력하죠. 정말 크고 높은 점프가 악권이고 끝까지 피치가 떨어지지 않는 파워풀한 스케이팅이 장점입니다. 다음은 진중한 이미지로 변신한 토모노가즈키 선수입니다. 허드 2종을 5번 구성하는데 두 점프의 성공률이 퐁당퐁당하는 게 리스크이긴 하지만 1번 남심 특유의 회전수를 맞추는 점프 퀄리티와 안정적인 주호인 PCS가 강점입니다. 차준환 선수가 드디어 출격하는데요. 늘 스케이트 아메리카에 초청받았었는데 이번엔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합니다. 이번 시즌 준환 선수의 목표가 쇼트와 프리에서 쿼드를 총 5번 뛰는 건데요.
일단 쿼드 살코 트리플 토르 컨비네이션의 성공률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반 쿼드를 성공하더라도 후위 후반 점프를 뛸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야마모토 소타 역시 쿼드 2종을 총 5번 구성하고 있지만 이걸 다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트리플 악셀의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진 게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한방이 있는 선수라 일단 쇼트 스윙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테오 리조 선수는 이번 시즌 상하이 트로피에만 출전했었는데요. 그날 스윙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점수로는 예상하기 불가능하지만 쿼드 2종을 랜딩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포디움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전입니다. 먼저 마크 고로드니츠키 선수는 커드는 없지만 트리플 악셀의 퀄리티가 좋고 턴시가 좋아서 늘 포디움 대기조에는 항상 들어가는 선수지만 단점 역시 쿼드가 없고 트리플 악셀 뿐이어서 PCS와 총점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펠라 연습 부중 부상으로 기권한 미하일 샤이드로프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하고 캐나다의 금족이들인 콜레드 오젤과 웨슬리추 선수가 홈경기에서 과연 클린을 해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식 역시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카모토 카우리 선수가 우승을 한다 해도 2위와 3위는 정말 그날 수행에 달렸어요. 김채원, 네들린 스키자스, 마타나베 린타 선수가 각축을 벌일 것 같지만 윈제이 송그렌, 타이아 루이터 선수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카모토 카우리도 이번엔 스케이트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늘 시즌 후반에 폼을 올리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폼이 괜찮습니다. 출전한 대회에서 큰 실수 없이 무난한 경기를 보여주었어요. 파워풀한 스킬과 버터 랜딩, 스피드가 대체 불가한 선수입니다.
김채연 선수가 아쉽게도 유스 올림픽 선발전에 탈락되면서 뭔가 더 오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워낙 승부욕도 강하고 문제점은 잘 고쳐오는 선수라 믿음이 갑니다. 기술 구성이 높아서 클릭만 한다면 포디움에 들 수 있겠지만 회전 부족과 플립에 엣지 콜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덜린 스키자스 선수는 항상 프리콘시가 아쉬웠는데요. 지난 네펠라에선 프리까지도 어느 정도 클린은 했어요. 트리플 러치와 트리플 룹이 좋은 선수라서 클린한다며 홈버프를 받으며 포디움을 쉽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타나베 민카 선수는 트리플 악셀을 뛸지 안 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국내 대회에선 한번 뛰었지만 넘어졌고 지난 핀란디아 대회에서는 뛰지 않았습니다. 프리 후반 점프의 성공이 포디움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린제이 손그렌 선수는 이번 시즌 지역대회만 출전했었는데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컨비네이션 점프에서 회전 부족이 눈에 띄네요. 카이아 루이터 선수 역시 시니어에 올라와서 회전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드리 신 선수도 표현력과 빗점프들이 좋지만 회전 부족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그랑프리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면 2차는 정말 일도 감이 안 잡히는 만큼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면 충분히 전경기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